네, 그러면 뉴스삼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제일 큰 이벤트라고 한다면 역시 그 잭슨홀 미팅 이거죠? 잭슨홀 미팅 그냥 개벼버렸어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 그렇습니까? 아니 왜냐면 이제 이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네. 지금 8월 하순에 하잖아요. 네. 이게 와이오밍 주라고. 아, 열리는 데가? 와이오밍이라는 게 저 북쪽 아닙니까? 좀 시골 아닙니까? 완전 시골이지. 네. 네? 네. 그러니까 잭슨 홀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잭슨을 기념하는 홀이 아니에요. 뭐예요? 도시 이름이야. 아, 무슨 와이오밍 홀, 주에 있는 아 그냥 소도시 그 크지 않은 도시 이름이 잭슨 홀이야. 아, 근데 왜 거기서요? 아니 거기서 그냥 해온 거야. 아, 그래요? 거기가 휴양지야. 여름 휴양지.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왜냐면 사실 8월 하순부터 9월까지 정확한 그 시점은 잘 모르겠는데 늦 여름 더위를 뭐라 인디언 썸머라고 그래요. 이게 북미에서는 아 인디언 썸머 인디언 썸머라는 그런 용어를 쓰죠. 네. 근데 이제 와이오밍이라는 게 이제 미국 북쪽 캐나다 쪽으로 치우친 동네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그 도시에서 여름 휴양지에서 이게 뭐 심각한 회의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잭슨홀 잭슨홀 그래가지고 그런 거지. 네. 이 그 페드 그 의장이 네. 일종의 이제 아 일로 와 내가 이렇게 회의 한번 하면서 같이 좋은 음식도 먹으면서 저 컨퍼런스 한번 해봅시다 그런 유의 성격이라고. 근데 네네네. 거기서 이제 한두 차례 굉장히 시리어스한 발표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공포감으로 잭슨홀 잭슨홀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어떤 그래요. 문제가 생겼냐면은 27, 28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원래 이제 저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도 많이 오고 경제학자들 오고 이렇게 해서 일종의 그 휴양지에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는 건데 대면으로 합니다. 이제 화상으로 끝.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행사를 진행했던 게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지. 네네. 근데 이제 연준에서 행사를 주최를 하긴 하는데 네. 그 도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 도시. 그죠? 도시가 어디냐? 와이오밍주의 그 잭슨홀이라는 도시인데 그 도시 안에서도 카운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도시 그 카운티가 테톤 카운티라는 와이오밍주의 테톤 카운티라는 데인데 네? 여기서 코로나 레드 경보를 발령해 버린 거야. 레드 경보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는데 네. 제일 높은 거겠지. 아, 그래요? 레드 경보의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레드 경보가 발령된 상황이라서 레드 단계가 되면은 여행 자체를 필수 목적으로만 허용한다. 아, 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캔사스 이게 요 주체는 이제 연준에서 하는 건 아니고 캔사스 시티 연방 준비 은행. 그러니까 미국은 12개의 지역 연운이 있잖아요. 네네. 와이오밍 주에는 그 지역 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캔사스 시티 연운에서 연방 준비 은행에서 그걸 관장하는 지역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캔사스시티 연방준비은행 대변인이 뭐라 했냐면 레드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위험을 지역사회와 손님들에게 줄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모이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자백을 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해당 테톤 카운티가 코로나19에 강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회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대면을 못하고 이제 화상회의로 끝내버린 거죠. 화상회 뭐 여러 차례 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짜리 회의가 돼버리고 이제 27일 하루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화상으로 연설하고 끝 이렇게 네. 돼버려.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네. 야 거기서 뭐 심각한 화상을 지금 그 회의하는 그 동네가 지금 레드인데 아. 어떻게 강경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 네. 근데 뭐라 그랬죠 몇 주 전에? 제롬 파월도 그렇고 많은 연준 의사 결정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 이거 코로나 이 변이 바이러스 경제에 그렇게 뭐 크게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변화를 경제에 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본인들 일정에는 큰 변화를 준 거죠. 네네네. 근데 거기다 대놓고서 막 그 강경한 뭐 테이퍼링 일정을 얘기하고 곧 시작하니까 경고를 드리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어색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주인공인 제롬 파월 의장도 이제 본인의 연임이 이제 조만간 결정이 되는 상황에서 뭔가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이제
제대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죠? 착부터 해야죠. 아, 공군은 없나? 공군이요? 낙엽이 없나 거기는? 아, 무슨 말씀이세요? 공군 30개월이에요. 아, 영화 이제 말년이라고. 네. 말년인데 한 번 더 하냐? 그러니까 뭐 지금 굳이 막 뭘 해가지고 푹석하고 막 이런 상황이 연출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입장에서도 어 그래 그럼 대면으로 하는데 거기에 내가 성명을 발표하면서 막 겁을 주고 그래야 될 이유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연준에서 아주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본다는 거죠. 실제로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추론이 아니라 대체로 이제 분석가들이 얘기는 아 경제에 영향을 주는데요. 뭐 이런 이제 그렇죠. 확진자가 계속 이제 주간 평균으로 15만 이상 넘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예측을 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이제 그 백신들이 정식 그 허가를 받으면서 정식 허가를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긴급 사용 승인과 정식 승인은 긴급 사용 승인이니까 내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거거든. 그렇죠. 야, 이건 절차를 다 안 밟은 거야. 그래서 네네. 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맞을래 했을 때 아니야 그래도 너 강제로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는 당국의 권위가 좀 약한 거죠. 그런데 이제 FDA에서 정식으로 승인했기 때문에 야 이건 안전성에 대해서 권위 있는 국가기관에서 정식으로 승인한 거니까 안 받으면 너 페널티 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화이자라든지 뭐 모더나라든지 주가 많이 오른 게 아 사용률 그러니까 접종률이 높아지겠네 하고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은 있으나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의 이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거기다가 이제 공교롭게 이 카운티에서 레드를 발령하면서 회의 자체가 굉장히 축소되고 화상으로 됐다라는 측면에서 네. 아, 그런 추론이 가능할 거다. 그거는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잭슨홀 미팅은 그냥 넘어갈 것 같다. 그냥 넘어가면 11월에 개시할 수도 있다라고 봤던 테이퍼링의 시기가 어쩌면 연말을 넘길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심리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역사적인 날입니다. 나스닥이 15,000포인트를 아, 처음으로 넘어서 또 사상 최고. 물론 이제 나스닥이 오르는 데는 공교롭게 중국 주식들이 기여를 했어요. 나스닥을 15,000원 이상 15,000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거는 중국 주식들이었어요. 아, 나스닥에 상장된 그 폭등해 버렸거든. 아, DD라든지 뭐 이런 타바 뭐 이런 거 이런 네. 것들이 폭등해 버려. 알리바바 이런 것들이. 네네네. 그래서 이제 중국 덕에 중국 주식 덕에 오랜만에 나스닥이 덕을 봐서 15,000포인트를 넘어갔는데 사실 그 근저에도 네. 아, 이런 이 잭슨홀 미팅에 대한 어떤 전망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 상황 또 잠시 후에 또 우리 박병창 부장님께 좀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아, 삼성전자가 뭐 어마어마한 투자 계획을 또 어제 발표를 했는데 어디에 좀 더 집중이 많이 됐습니까? 뭐 바이오입니다. 바이오예요. 예. 네. 이제 뭐 당연히 삼성그룹, 삼성전자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삼성에는 전자와 후자가 있다. 아, 네? 그래. 전자는 아니, 그 얘기를 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삼성에 다니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너 어디지? 전자. 그럼 삼성전자구나. 그다음에 나머지 아, 후자구나, 너. 아, 나머지는 다 묶어서 아니, 별게 후자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다니는 분. 그 정도로 삼성전자의 삼성그룹 내 위상이 압도적이잖아. 아, 뭐 그럴 그죠? 수 있겠어요. 예. 삼성전자 말고 뭐 또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그 뭐 이런 것들을 빼면은 뭐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삼성에 삼성 중공업 삼성 대규모 적자 나와서 증자했죠. 생명 물산 네? 생명은 뭐 업계 1등이지만 그 업종 자체가 뭐 짱짱한 업종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재밌는 얘기로 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발표가 있었고 최근에 동향이 그렇다. 아. 삼성에 전자가 있다면 바이오도 있습니다. 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한 지가 11일 만인데 어제 이제 삼성이 향후 3년 동안 CDMO 위탁 개발 생산이죠.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 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이루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 이런 거고요. 물론 이제 바이오에 대한 투자만 그
발표한 게 아니고 네. 반도체 쪽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 글로벌, 파운드리 뭐 있죠. 네, 네. 파운드리죠. 글로벌 1위 도약 목표 2030년까지 171조 원 투자합니다. 네. 이게 사실 뭐 가장 큰 그 규모의 투자 발표인데 그래도 이렇게 발표문의 어떤 방점이 어디 있는가 아. 기자들이 이제 그걸 뽑아내고 저도 이제 그런 걸 이제 행간의 의미를 읽으려고 그러잖아요. 2023년에 CDMO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시장 점유율 30% 점유율을 목표로 한다. 2023년이에요. 지금 2021년 다 갔잖아요. 아, 그럼 이제 2년 남은 거네. 2년. 네. 그러니까 2년 정도 안에 네. CDMO 1위 시장 점유율 30% 그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거죠. CDMO 분야에 5-6 공장을 건설합니다. 이건 뭐 건설 이제 부지 확보하고 삽 떠서 건설하면 생산하는 거니까. CDMO가 이제 뭐 의약품 같은 거 위탁 그렇죠. 받아서 예, 생산하는 예, 거죠. 네, 예, 위탁 생산. 그래서 지금 백신 및 세포 유전자 치료제들 차세대 치료제 CDMO 신규 진출이다. CDMO도 여러 가지 이제 예, 그 어떤 수준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데 이제 글로벌 예, 탑으로 되게, 간다. 되게 이제 높은 수준에 예. 이제 백신 및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이게 바이오잖아요. 바이오 그죠? 네. 이런 쪽에 CDMO를 한다 이런 거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차세대 통신 신성장 IT R&D 투자 강화한다 이런 것은 사실은 뭐 고용 청년 고용 강화하고 그런데 이게 3년 목표를 냈는데. 대체로 뭐 3만 명이던 걸 4만 명 수준 그리고 뭐 100몇십조 수준인 걸 뭐 조금 더 이런 정도라서 눈에 확 띄는 그건 없다. 아,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세부적인 이게 이제 큰 틀에서 투자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반도체 바이오 또 차세대 통신 또 신성장 IT 각 분야별로 계열사별로 또 발표를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제 시장에서 기대한 글로벌 M&A의 전격적인 무슨 발표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도 이제 이남우 교수도 그렇고 저도 얘기했던 뭐 물론 이제 투자 계획이기 때문에 네. 이걸 뭐 자사주 매입 소각 뭐 이런 발표가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으나 주주의 주주 환원에 대한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반도체는 원론적인 얘기 수준이지 않을까? 당연히 D램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데 이 바이오 그런데 이제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제 가속방을 할 때에 당국의 발표가 뭐냐면 백신에 좀 기여하는 기대를 국민들이 한다. 뭐 이렇게 간접합법이지만 얘기를 했는데 그 분야에 어쨌든 집중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온 거고 삼성의 차세대 성장 동력 예를 들면 뭐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에 어떤 집중하고 뭐 이랬다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반도체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한 바이오 산업을 규모 있게 세계 인류를 키우겠다 이런 발표가 어제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뭐 2025년까지 수소 관련된 어제도 뭐 잠깐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만 네. 수소가 어마어마하게 또 좋은 방향들을 갖고 있는 모양이군요. 이것도 이제 결정이 된 건데. 택시를 네. 뭐 수소차로.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2025년까지죠. 그러니까 네. 한 4년 정도 시간 안에 수소차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전기차, 수소차, 택시를 합쳐서 전국에 10만 대 규모로 확대한다. 지금 근데 현재 전기차 택시가 있긴 있어요. 3천여 대 정도. 3천 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어떤 시범 운영하는 정도 네네네네. 수준이라고 봐야죠. 택시 3천 대라는 건. 그래서 내년에 2만 대, 2025년까지 10만 대의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전기차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로치고 전기 수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전기차 3천 대에 비하면 수소차는 거의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소차를 더 부각시키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어떻게 구분 지어져서 멸 몇 대로 할지는 이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전기와 수소를 거의 같은 반열에 놓고 이제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수소차 택시로 만들면 뭐 하겠어요? 택시 기사님들이 그걸 채택을 해주겠어요? 충전소가 있어야 충전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소 충전소에 관련된 인프라라든지 또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고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추세 글로벌 추세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외수 다 내수 뭐 또 글로벌 시장 다 이 수소에 대한 생태계 관련된 산업이 좀 뜨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도 좀 확실히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수소차 타봤어요? 수소차? 수소차 한번 타봤습니다. 나도 한번 타봤는데 넥소. 네, 넥소 타봤는데 조금 무겁다라는 느낌은 좀 들더라고. 차가 차 이렇게 엑셀을 밟았을 때 전기차처럼 확 나간다는 그런 느낌은 안 드는데. 아, 근데 어쨌든 거기서 뭐가 나오는데 그게 공기 정화를 한다니까. 돌아다니는 뭐 공기청정기라고 네, 공기청정기 한다니까. 네. 환경은 뭐, 좋더라고요. 네. 대신 이제 그 수소를 생산하는 게 이제 또 역시 그린 수소야 수소여야 그렇죠? 이제 진짜 네. 친환경일 수는 있겠다는 네.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그럼 뉴스 3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 네. 아, 또 밤새 미국 시장 굉장히 분위기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었고 또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들을 줄지 네.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